예, 예.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. 어, 잠깐만. 예, 예. 예, 정두원 그 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? 친이파. 예. 예, 예.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. 정두원이가. 예, 예. 어머, 뭐야. 예, 예. 그분이 그 얼마 전에 네네.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예, 예. 아. 그 친구가 그 총선에서도 떨어지고 네네. 또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. 한 번 그 극단적 선택을 했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극복하는 걸로 그 생각했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정두원 그 전 의원도 혹시 탄핵 부역자였습니까? 그 탄핵 부역자를 봐도 탄핵은 찬성했죠.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 종편 이런 데 나와서 뭐 굉장히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죠. 그렇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또 시도합니다. 갑자기 자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살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. 거기를 보면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처음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시도해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답니다.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참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최근에는 그 종편에도 많이 나와서 활발하고 물론 그 저하고는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참 애도할 일이군요. 예, 예.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또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뭐 자살을 하고 고인되셨지만은 조금 그래도 좀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러나 뭐 정두원 의원이 그 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 결과 어찌됐든 참 기쁜 애도를 표하고 네.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. 네. 참 정치라는 건 그만큼 무상한 거고 네. 참 인생도 허무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좀 몸을 추스려보는 네. 그런 계기가 되는군요.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